이 쓰레기 더미는 어디지? 코끝남! 뭐야? 여기서 뭐해? 난 코끝남이 아니에요. 권기둥이에요. 코끝남 나타나해봐. 코끝남! 나타나! 아이 X 왜 날 해야 되냐 이거. 아 X 같아서 못하겠어. 아 이런 거 쓰지 말라고 X다. 아 저 새끼 자꾸 안 찍어 X같다고 하는 거. 그걸 안 찍어야지 X다. 끝까지 찍네 X 개새끼야. 변신해야 되는데. 이거 오늘 착한 사람이. 자 X 같은 그 코끝남 촬영이 어떻게 이어지나 봐봐. 대신 계속 찍고 있어. 아 씨발 안 꺼놨어? 이게 왜 안 꺼져 있어? 진짜 남친 짤인데 이 각도? 하나 둘 셋. 코끝남! 타임머신을 타고 이곳은 우리나라 항구도시 부산. 부산 바캉스. 부산의 맛집을 찾아 온 코끝남. 오늘은 혼자 먹지 않을 것이다. 오늘 내가 부른 여자 게스트 코끝남이 준비했어. 따라와. 가만히 있어봐. 이게 뭐지? 골드 버튼이 있는데? 어? 저 뒷모습은? 어디서 많이 본 뒷모습인데? 내가 섭외한 그 게스트 공개! 김나름입니다. 야 나름아. 아 근데 이게 약간 이제 밑도 없이 시작하는 밑도 끝도 없이 거야? 시작하는 거야. 그래가지고 아~ 우리가 부산을 왔잖아. 너가 부산 대장이잖아. 아 너랑 같이 맛집을 할 거야. 어 오늘은 맛집 어디죠? 돈까스 맛집입니다. 어 돈까스 맛집. 아 내가 부산 사람이고 내 맛집이 아니고 네 맛집인 거야? 어, 제일 유명한 거. 아 그런 거야? 너한테 해달라 그러면 너네 아버지 짬뽕집 갈 거야. 짬뽕집. 짬뽕집 나름이네. 짬뽕집이랑 쿠키네 쿠키 가게는 부산 아니야. 전포동에 있고요. 잠시만요. 부산 전포동. 까지. 이거 어, 다 삐처리로 삐처리로 삐삐삐. 그래서 하여튼 지금 우리는 어떻게 갈 거냐면요. 지금 그 너 알아? 거기? 거기 이름 뭐야? 톤쇼. 톤쇼라고 알아? 어? 아 들어봤어. 엄청 유명하더라고. 코끝남 오늘의 사건. 부산 돈가스 맛집. 육즙이 좔좔 흐르는 핑크빛 돈가스로 유명한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부산의 돈가스 맛집. 부산 광안리에 위치한 톤쇼입니다. 많은 유튜버들이 극찬했던 그 집. 마케팅 맛집인가 진짜 맛집인가. 지금부터 저와 나름이랑 그리고 코끝남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오늘도 찾아온 맛집. 한 난다 얘도 한 난다. 톤쇼 들어가 보자. 이런 거야? 똑같아. 진짜 찐으로 예약하는구나 너네. 226번. 226번이겠고. 분위기 어때요 여러분? 여기 뭔가 되게 전문적인 느낌 나. 저쪽에 보니까는 고기가 바로 문화센터 보일 수 있잖아. 그러네. 저건 되게 자부심이 있다는 거니까 나 오픈형 집안 좀 선호하거든. 어 얘는 뭐 벌써 전문가 입샥샥 나오네. 좀 가만히 있어봐 이거 다 담아. 어 다 써야 되니까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. 식당 내부는 완전 오픈형 구조였고 셰프님들이 눈앞에서 돈가스를 튀기고 있었습니다. 어 저희가 1시간 전에 테이블링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대기가 있어요. 오래 걸린 날엔 두세 시간도 넘게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도착해서 약 15분 뒤에 자리에 착석할 수 있었습니다. 뭐 시켰나요? 주문했나요? 주문 다 했어요. 이게 주문 뭐야? 뭐 했어? 한정 판매하는 특 로스가 있는데 한 개밖에 안 돼요 지금. 여기는 원래 근데 원래 돈까스 치도 아니야 치도? 톤쇼에는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메뉴가 로스카츠입니다. 로스카츠는 일반 로스, 특 로스, 버크셔 케이, 버크셔 케이 특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중 버크셔 케이는 지리산 흑돼지로 만든 돈까스입니다. 저희는 일반 로스카츠랑 특 로스카츠를 주문했습니다. 저희는 먹방이라서 우리 채널에서 많이 봐서 이미 생기는 거죠? 감사합니다. 첫 번째 음식으로 스프가 나왔어요. 아, 너무 좋아.
위하여, 위하여 하고 먹자. 위하여. 근데? 그러니까 우리 그 축발 가는 케이 옥수수 있잖아요. 그냥 그거 갈아가지고 섞은 거 같은데? 근데 왜 차가워? 그게? 특이한 점이 되게 차갑고 되게 달아요. 저는 이제 어때 넌? 맞아 이 맛에? 안 맞아? 안 맞아? 우리 거다. 와. 드디어 기다리던 메인 메뉴 로스카츠가 나왔습니다. 겉면이 엄청 촉촉했는데요. 육즙이 흘러 넘칠 것 같았습니다. 야 근데 생기가 육즙이 장난 아닌데? 이게 뭐라고요? 로스카츠. 로스카츠? 로스가 오리? 그 로스는 등심이세요. 아 등심. 실에는 안심이고요. 아 네. 맛있게 하세요. 네. 어휴 등심아. 와 난 저분 등심이라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. 등심이세요. 자 기본으로 소금에 찍어서 한번 먹어볼게요. 네, 소금에. 과연 톤쇼우의 로스카츠는 어떤 맛일까요? 와 다르긴 하다. 어 다른데? 너무 부드러워. 너무 맛있지? 돈팔 거 아닌 것 같아. 살아있는 돈가스 먹는 것 같아, 진짜로. 어,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? 스테이크 먹는 기분인데? 진짜 근데 맛있어. 고기가 제법 두꺼웠는데도 식감이 엄청 부드러웠는데요. 돈가스가 아니라 좋은 소고기 등심을 먹는 느낌이었습니다. 겉에 튀김도 정말 잘 튀겼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적당히 바삭해서 부드러운 고기랑 정말 잘 어우러졌습니다. 살짝 살결이 조금씩 갈라지는 스테이크 느낌. 맛있어. 이게 돼지에서 나올 수 있는 식감이야. 너무 맛있는데? 살짝 뻑뻑하고 질기한 맛이거든요. 너무 맛있어요. 소스보다는 소금이 맛있다. 저도 소금 열심히 했어요. 저는 소금 찍어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냐면 맛 그대로를 보는 게 더 맛있어요. 보통 돈가스는 소스를 듬뿍 찍어서 먹기 마련인데 여기는 돼지고기 자체가 너무 맛있어서 약간의 소금과 레몬을 뿌려 먹는 게 가장 맛있었습니다. 근데 밥은 약간 신맛한데? 신맛 난다고? 아니 신맛이 아니고 이거 밥은 그거 한 번에 많이 해놓은 느낌이잖아. 냄새 약간 밥솥에 한 번에 많이 해놓은 느낌. 나만 그러냐 미안하다. 너무 예민한 것 같은데 뭐 그냥 밥인데요? 그것까지는 장수가 이렇게 잘 되는데 그럼 밥 많이 넣지 이거 막 한 숟갈씩 넣을 수가 없네. 아 그건 맞지. 근데 이거 맛있어. 나 새우 주냐? 준비해드릴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혹시 요즘 제로콜라 많이 나가나요? 저희 매장에서 많이 안 나가요. 네. 이거로 그냥 요즘 제로콜라 인기 많나 해서. 제로콜라 난 제로콜라 먹어. 살찔까 봐. 유튜버는 관리해야지. 아 유튜버는 관리해야 돼. 그리고 기다리던 특 로스카츠가 나왔습니다. 근데 왜 특이해요? 특 로스는 등심 위에 가브릴살까지 붙여서 튀겨낸 거라고 합니다. 기름기 있는 부분이 들어가서 그런지 육즙이 일반 로스보다 더 많아 보였습니다. 소고기 아니야? 야, 개쩔 것 같은데? 아 이거는 얇아요. 아까보다 얇게 잘라줬어요. 과연 특 로스의 맛은 어떨까요? 맛있어. 이번 특징은 부평 올라가서 숯불에다 구워 먹는 그 향이 나. 특로스 그리고 버크셔케이 로스는 카츠를 튀긴 후에 숯불에 한번 굽는데요. 카츠가 좀 눅눅해질까봐 걱정했는데 그런 거 전혀 없고 이 숯불 향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습니다. 그리고 아까 그거보다 확실히 좀 더 부드러워요. 너무 맛있다. 어디 이런 맛이 나지? 이거 부드러워. 제가 막 돈가스 맛집을 많이 찾아다닌 적은 없는데 돈가스 제가 먹었던 데 중에서는 탑이에요. 한 입 먹는 순간 육즙이 입안에 가득 차면서 촉촉하고 동시에 숯불 향이 퍼지면서 부드러운 게 고급 한우집에서 먹는 한우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. 왜 이렇게 웨이팅이 많은지 한 방에 이해가 가는 한 입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왜 맛있냐면 가끔 맛집이라고 해서 가면 되게 자극적인 MSG 향이 많이 나서 맛집인 데가 있어요. 이건 절대 아니에요. 자극적이지가 않고 진짜 맛집이에요. 이게 진짜 어려운 거고 찐맛집이라는 거거든요.
하여튼 뭐 개인의 차이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 저는 너무 맛있게 먹었고 제가 먹었던 돈가스 집 중에는 다 최고. 진짜 오 맛집들이 대박이다. 진짜 최고. 진짜 맛있어가지고 근데 나는 내가 차리고 싶다. 라는 정도에까지 진짜 맛있어. 우리 나름이랑 리뷰를 한번 해보니까 뭔가 제가 전문가 된 것 같아가지고. 와, 진짜. 네. 확실히 게스트가 있으니까 재밌네요. 다르네요. 아 감사합니다. 네. 여기는 줄 서서 기다려서 내가 돈가스 좋아한다면 한 번은 먹어볼 만하다. 입니다. 바이바이.